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셀럽입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백신 여권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유럽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했던 것을 빨리 완화하자라고 말을 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셀럽,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의 장관입니다. 지난밤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마지막 줄 보시면 유럽연합의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즉 백신 여권의 풀 네임입니다. 이 백신 여권을 사용해서 우리의 New Common Tool, 우리의 공통된 도구인 백신 여권을 사용합시다. 그래서 Free Movement Restrictions, 자유로운 여행을 제한했던 것을 점진적으로 완화합시다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백신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면 각종 여행의 검역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백신 여권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지 기다려집니다. 앵커님 고문님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역시 백신과 그리고 백신 여권 관련된 이야기인데 고문님 뭐 다음 주에 아마 백신 접종하실 것으로 보이고 네. 저도 지금 예약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민방위들이 얀센 네. 백신을 한 500만 회가 지금 풀렸기 때문에 100만 회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저도 대상이 돼서 지금 이 방송 끝나고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빨리빨리 맞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접종을 보면 북미하고 이렇게 35%예요. 35% 정도 지금 맞췄고 아시아가 5.4%, 아프리카 1.6%인데 일견 굉장히 저 뭐 좋아 보이는 게 뭐 네. 디지털 백신 여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이 전체적인 전 인류가 세계가 네. 다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이 돼야지만 이것이 여행이 가능한 거죠. 그쵸. 이렇게 자기네 일부만 한다 그래서 좀 치고 나가는 부분들은 조금 뭐 섣부른 생각이 아니겠냐 보여지고요. 지금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좀 벌써 이런 이 백신 접종 확인서를 가짜로 만들어 주는 데가 전 세계 1,500개가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그마한 허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이외에 백신 여권 굉장히 뭐 좋아 보입니다만은 실천적으로 들어가서는 또 다른 부분들로 갈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사실 백신이라는 게 변종 바이러스에는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변종이 됐을 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뭐 자기네들이 굉장히 접종률이 높은 거를 자랑하고 싶은 건지 모르지만 백신 여권 저는 뭐 조금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백신 여권 고개를 갸우뚱해 주신 2차 고문의 의견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유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미국에서 IPO 주식의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도이체방크의 제프 번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 내용이고요. Incredibly optimistic,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낙관적인 시장 환경이 연초에는 지배적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함께 보시면요. 특히 1월의 경우에는 US Tech IPO, 미국의 기술 IPO들이 어떠한 범위를 넘어서 가격이 책정되었었는데요. Now, 지금은 이 마켓이 step back, 뒤로 물러설 여지가 많아 보이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비슷한 맥락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우리도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앵커님 고문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IPO 시장 이야기입니다. 뭐 뉴욕 시장도 비슷한 양상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SKI 테크놀로지가 한번 꺾이고 나서 이거 공모주 또 해야 되는 거야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좀 뭐 사실 미국에 이제 이런 IPO 시장이 활성화된 게 에어비앤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IPO 갔을 때는 모든 이 분석하는 그런 숫자들이 싹 없어지고 포만 봅니다. PER만. 그러니까 지금 PER이 금리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챌린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매력이 굉장히 지금 상쇄되는 부분 구간을 알았습니다. PBR도 봐야 되고 PER도 봐야 되고 아직 뭐 우리 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놓고서 IPO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너무 개인 투자자들도 퍼만 보고 들어가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켓에서 이제 경각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너무나 숫자들이 숫자상으로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희귀성이라든가 이런 뭐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 지금 뭐 퀘스천 마크들을 붙이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 IPO가 이렇게 좀 열풍이 식는 것이 사실은 스펙 시장까지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줘야 될 부분들이 이제 회사채 발행까지도 이렇게 되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우리가 경계하는, 그래서 뭐 IPO 뭐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만 퍼만 보고 들어가는 IPO는 조금 이제 지양을 하셔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IPO 시장 PER 퍼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이제는 약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아실 텐데요. 유명한 경제 지침서죠. 이 책의 저자가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매수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로버트 기요사키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붕괴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 가격이 2만 7천 달러까지 내려가면 저는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면, 하지만 실제 문제점은 골드, 금 자체나 silver, 은 자체나 비트코인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 문제점은 정부의 무능력함, 그리고 연준의 무능력함, 월스트리트의 무능력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말말말,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황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은 로버트 키요사키. 뭐 많은 분들이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책 많이 읽으셨겠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자, 비트코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키요사키가 비트코인이 2만 7천 달러까지 내려가면 자기는 담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돈을 쫓지 않고 소명을 찾는 인생을 하라. 그게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이제 주 제목이고, 네.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돈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딱 합니다. 이분 해병대 나왔어요. 네. 해병대 나오고, 일단 뭐 많은 그런, 이 소신이 있고 자기 이제 정책이 있는데 저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한테는 어떤 교훈이 있냐면 빅미스터 플러라는 박사를 만나서 그러니까 인생의 글루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소명 있는 삶을 살아라는데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만을 구입해야 된다고 이 책에 나오거든요. 네네. 2007년도에.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사라 그러니까 조금 뭐 저로서는 조금 당황스럽네요. 여기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를 좀 했네요. 굉장히 자산으로서 그러면 비트코인을 지금 인정을 해주는 건지 사실 이렇게 뭐 가격의 등락이 급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요거는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과연 이 저희가 뭔지 한번 더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거는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 자산만을 구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네. 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제 기요사키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본인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셀럽이 되고 싶은 것인지 조금 더 최영호 부분이 다음에 이야기를 더 조사를 해보고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말말이 그 미국에서도 이제 유행이 되나 보죠.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한번 올라가야 셀럽이라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뭐, 던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의 가격, 뭐 디지털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추이도 저희가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또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